자, 이번 시간에는요, 70대 여자가, 어머니가 지금 현재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산 지가 좀 오래됐대요. 근데 앞으로 이 땅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아마 그거겠죠. 앞으로의 전망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 말은 즉 뭐 그 땅이 앞으로 뭐 금서래기 땅이 될지 즉 돈이 올라서 금서래기가 될지 아니면은 그 땅이 오르지가 않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상담하러 온 예입니다. 그래서 첫 장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이 첫 장에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은 이 동전에 우리가 키워드에서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인물이 좋다, 돈복도 있다 하는데 땅으로 칠 때는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보기도 좋고 햇빛을 들고 보기도 좋지만 터도 세고 즉 땅이 아니고 밭이다. 가수원, 전원생활. 이 동전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이나 전원생활이나 뭐 직업을 만약에 영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하면 농작물 키우는 거. 정말에서 가수원이나 농사. 이 땅은 농사 짓는 땅이라 그러면 대지가 아니고 땅이 그 뭐고 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터가 세면은 묘지 땅이라 터가 너무 세면 무등가라 이러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앞으로의 전망. 그러면 제가 이 내담자분한테는 손님한테는 땅은 참 햇빛도 잘 들고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일단 이 땅은 우리 마스터분들이 볼 때는 좋은 땅은 아니다. 사람이 집 짓고 사는 땅이 아니고 밭이다. 아니면 터가 센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봅니다. 처음부터 이 내담자분한테, 그 땅 혹시 묘지 땅이었습니까? 그거는 땅이 아니고 밭이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 땅은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일단 손님이 왔을 때 첫 장에서는 간단하게, 그 땅은 일단 햇빛이 잘 들고 땅은 괜찮네요. 딱 이렇게 명령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 20분 부활이 나왔죠. 가지고 있는 땅이 앞으로 전망. 자, 이 앞으로 전망은 앞으로 땅값이 오르겠냐. 이 부활의 키워드가 뭡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앞으로 그 땅은 좋겠다. 놔두면은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좋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그 땅은 앞으로 놔두면 땅값이 오르겠고, 앞으로는 참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두 개를 이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두 장째 말씀드립니다. 20분 부활이 보통 몸이 아픈 환자도 회복이 되는 카드라고 했는데 이 땅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땅은 보면 묘지라고 나왔을 겁니다. 키워드에. 처음부터 이 땅은 참 터가 세네요. 내가 하지 말고 보기는 좋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땅은 터가 엄청 세고 묘지 땅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그 땅은 굉장히 터가 세네요. 이제 여기 20분이 나왔을 때, 20분을 펼치는 순간 그 땅은 굉장히 터가 세네요. 이대로 간단하게 말해야 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네요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진짜 터가 세네요. 뭐 어머니께서 터가 센다, 안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땅은 굉장히 터가 센 땅입니다. 자, 13번 무명시. 무명시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이니까 무명시의 키워드도 보면은 묘지죠. 추운장, 쓰레기장. 묘지 땅이라는 건데 묘지라는 것이 두 개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앞으로의 땅 전망은 안 좋다. 그렇지만 내담자분한테는 여기서 바로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땅은 결국 묘지 땅이고 터가 엄청 세구나. 딱 이것만 봤어. 앞으로 전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없다. 이 땅은 묘지 땅이라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땅에 놀고 있다. 왜냐하면 집도 못 짓는다. 왜냐하면 집 지을 땅이 아니죠. 동전이 아무래도 땅이 햇빛도 잘 들고 보기도 좋고 땅은 괜찮은데
가수원이나 농사 짓는 땅이랬죠. 대지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묘지 똑같은 것이 두 장에 나왔다. 그래서 혹시 그 옛날에 이 땅을 사시기 전에 그 땅이 혹시 무덤 자리였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대요. 그 땅은 멀리 있대요. 딱 여기서 땅은 터가 너무 세고 묘지 땅이다. 그렇지만 어머니한테는 여기까지는 제가 본인 70대 어머니한테는 아 좋은 기운은 들어봤는데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끝에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래 말씀해야 됩니다. 호로스코프 결말카드에서 우리가 결혼을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은 없다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묘지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묘지 땅입니다. 그 땅은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시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터가 너무 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장을 올리는데 암장은 세 장의 합의를 했죠. 20번, 13번, 33이죠. 자, 33 올리기 전에까지 막 우리가 33번은 어떻게 올린다고 했죠? 예, 336인데 336을 찾을 때 금방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 336이니까 3은 여왕이니까 아 여왕에 대해서 키워드를 설명하면 되겠다. 아 참 어머니는 이 진짜 괜찮으신 분인데 왜냐면은 보기도 남 못지않게 나이가 드셨지만 보기도 참 좋고 세련되고 그런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왕이 나왔습니다. 3번. 그렇지만 어머니는 참 돈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3이 하나 더 놓으니까. 숫자 맨날 동계산만 하네요. 이런 말씀도 해도 됩니다. 아, 3이 두 개 나왔으니까 똑같은 카드가 두 장이 놓으면 안 좋다겠죠. 그렇지만 이거 3은 긍정적인 카드인데 그것 딱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묘지 땅이라 해도 일단은 암장에서 부정적으로 똑같은 카드가 두 개 나왔다고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어머니도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어머니 외 사람 자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식. 그렇지만 이 카드는 70세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뜬 카드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본인이 직접 떴기 때문에 참 어머니는 괜찮하고 자상한 어머니네요. 3번 카드가 우리가 현모양처 카드라고 했죠. 현모양처 카드. 남편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그렇지만 2번 여왕의 카드는 자상하고 모성애가 깊고 진정한 마음에서 자식들을 위하는데 3번 여왕 카드는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욕심이죠. 본인의 욕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참 욕심이 많구나. 여러 면에 욕심이 많은데 여기서는 땅이니까 어머니는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336, 6번 연인. 이 메이저 본카드하고 암장 3장하고 봤을 때 이 말을 전체적으로 또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인, 연인, 자식들로 봐야죠. 어머니가 가지는 땅의 전망은 그러니까 어머니 혹시 이 땅을 가격이 앞으로 오르면은 자식들을 나눠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을 자식한테 주려고 갖고 있대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어머니 혼자 생각이지만 3이 두 개 나왔죠. 어머니가 욕심이죠. 자식들도 이 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땅이 앞으로 시세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전망이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카드와 암장 볼 때는 돈하고는 결론이 결부가 없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돈에 대해서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돈복이 있다. 돈복이 따른다. 하지만 땅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땅은 묘지 땅인데 뭐 앞으로 뭐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나 이거죠. 묘지 땅이고 이 땅에 대해서 자식들이 많이 애착을 갖고 계시군요. 하니까 뭐 자식들 안 그래 자식들 주려고 이 땅을 옛날에 샀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땅 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겠나 안 오르겠나 그것이 궁금해서 이 물어본 사례니까요. 땅을 팔은 것도 아니고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크게 암장도 많이 안 나왔고 어머니가 이 땅을 물어볼 때는 심정이 어떻다고 여러분들아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복잡하겠죠. 암장이 4장 5장 이상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데 아주 3장 깨끗하죠. 그냥 뭐 이 땅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냥 나 갖고 있자. 어머니는 이 땅이 별로 전망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망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 욕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 준다고. 이 땅은 노지 땅이고 별 볼이 없다. 허불판이라. 이 땅은 지금 현재 사람도 안 살고 가건물을 지어서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가건물을 지어서. 누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이 70세 어머니가 요즘 코로나로 해서 잘 안 가셨대요. 그래가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인데 요번에 한번 가신다고 하는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 땅은 앞으로 암장을 봤을 때는 크게 전망이 없다. 왜냐면 어머니는 참 괜찮은 어머니인데 숫자에 강한 거는 돈 욕심이 많아갖고 돈 욕심이 많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준다고 이 땅을 갖고 있다. 말은 지금 현재 그렇게 했어요. 이 자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명 자식들 나왔고 어머니 나왔죠. 그럼 결국 3이 2장 나왔으니까 어머니는 욕심이 많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현재 어머니는 팔 마음이 전혀 없죠. 여기서. 또 이 카드 6장 중에서 돈하고 관계되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땅은 터가 세고 땅은 뭐 그렇다고 여기서 묘지 땅이라고 들어가니까 같이 묘지 땅이라고 할 수 없죠. 땅은 기운은 좋다. 그렇지만 묘지 땅이라. 이까지 봤을 때는 이 땅은 앞으로 전망이 없고 결국은 이 땅은 무슨 자리냐 무덤이니까 무덤을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무덤을 해라고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지금 똑같은 질문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 둘이 같이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무덤이 전혀 안 나왔고 이 땅은 단지 보기는 좀 터가 너무 세고 앞으로의 기운은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재대로 설명을 하자면요. 좋은 기운 들어왔는데 이 땅은 무덤 자리고 터가 너무 세서 앞으로 큰 전망은 없겠네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70세 어머니가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앞으로 이 땅이 가격이 높이 오르지 않을까 가격이 뛰지 않을까 그래 혼자 생각하고 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이 땅을 자식한테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식한테 안 주고 있거든요. 어머니 혼자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보고 있어요. 여럿이. 이 묘지 땅이지만 자식들이 이 땅을 빨리 처분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들 준다는 걸 보라 자식들이 이 땅들을 어머니가 빨리 처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암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는데요. 과연 이 암장 결말에서 이 땅을 앞으로 전망이 좋나 아니면 빨리 팔아라 아니면 갖고 있어라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암장 7장을 펼쳐보면요. 지금 어머니가 마음이 이 땅에 대해서 암장 11번 출발 음양이 바뀐다 했죠. 키워드 음양이 바뀐다.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팔지도 않고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기서 또 선뜻 팔아도 미칠까 보대 손해볼까 싶어서 어머니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단지 어머니 욕심으로 지금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현재 마음을 못 정하고 있네요. 29번 둥지. 자, 이 땅은 보기도 괜찮고 참 괜찮은 땅인데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즉 말해서 땅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재값을 받고 팔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둥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앞으로의 전망은 그 앞으로니까 계속 기다려라. 뭐 언제까지 기다려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자 14번 악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전망은 안 좋다. 이제 암장까지 다 펼쳐졌기 때문에 새로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앞으로 좋을까요? 앞으로 전망, 앞으로 저 땅값이 오를까요?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땅이 나왔죠. 이 땅은 굉장히 터가 세네요. 20번. 그 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왔네요. 13번. 아, 그 땅 혹시 옛날에 어머니가 사실 때 혹시 그 땅이 무슨 자리였나요? 아니까 모르겠대요. 무름 자리였나요? 이런 물음. 다음 3번. 이거는 땅으로 보러 되고 3이 두 장 나왔죠. 왜냐하면 36번이니까 336 암장에서 3번 요왕. 이 어머니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나깨나 자식은 굉장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욕심이 굉장히 많다. 2번 여자 교황만 욕심이 아니고 3번도 욕심입니다. 3번. 3번도 욕심이 많다. 자식 욕심, 남편 욕심, 돈 욕심 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자식을 위해서 그 땅을 샀대요. 젊었을 때 굉장히 싸게 샀겠죠. 이 땅이 모지 땅이고 버려진 땅. 아까 이 동전이 이 땅은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랬죠. 가수원이나 집 짓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싸게 샀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주려고 싸게 샀는 땅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벌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죠. 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가건물을 또 세를 줬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한다. 어머니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세로로 봤을 때 이 땅에 대해서는 크게 팔려는 마음이 없다. 계속 갖고 마음이 정말 해서 이 출발이라는 뜻은 키워드가 음향이 바뀐다. 삶과 죽음이다.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죠. 마음이 바뀐다. 불안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다. 팔려고 마음도 안 먹고 갖고 있을 마음도 안 먹고 그냥 단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어머니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내가 팔게 되면 너네들 주마, 자식들한테 주마 그런 말은 수시로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만 어머니 본 마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자식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만 있고 싶은 마음이죠. 말하고 행동이 좀 틀리죠, 여기서. 3번 여왕 똑같은 카드로서 똑같은 키워드 가고 똑같은 말을 두번 하면 안 된다 했죠. 여기서 어머니로 봤기 때문에 금방 제가 어머니로 봤죠. 이 어머니는 이 땅을 이 땅 때문에 하루에 뭐 12부씩 즉 7면조 12부씩 마음이 변한다. 자식 보면 내가 이 땅을 팔아가 너네 줘야지. 또 혼자 있으면은 아 내가 뭐 헐값에 팔아가 자식들 주면 뭐 하겠나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변한다. 어머니는 욕심도 많고 이 어머니는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서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이 땅은 남이 볼 때는 이 땅은 괜찮게 보이는 땅이라 땅은 괜찮다. 땅이 괜찮으니까 바치지만 괜찮으니까 가금을 지어갖고 뭐 세를 줬다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가금으로 집을 지었겠죠. 땅은 좋은 기운이 들었는데 앞으로 전망 집값이 오르려면은 한참 기다려라. 둥지 이거 새가 부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한참 기다려라. 근데 과연 기다려가 좋은지 많은지 기다려도 안 좋다. 14번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죠. 자식들한테 전망이 좋아서 팔아갖고 아빠 땅값이 올라가 팔아갖고 자식들을 주고 뭐 내가 죽기 전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들도 솔직히 바라보고 있다고 나왔어요. 카드를 보면 자식들은 그게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데 자식들도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역시 14번 악마 안 좋다. 탁한 기운이 들었다. 왜냐면은 또 이래 봤을 때
여러 명이 이 땅을 보고 있는데 이 땅은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 이 땅을 기다리 자식들이 이 땅을 기다리다가 서로가 서로 사업도 할 수 있다 이거 형제끼리.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땅은 터가 세고 묘지자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70대 여자 부모님이 그 어디에 지금 산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없대요.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뭐 뿌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무덤 자리도 좋다. 그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지금 한번 이 카드가 저번 주에 이 어머니의 대리로 왔었던 카드입니다. 5번 카드인데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연관 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떴을 때는 앞으로 전망은 안 좋다. 어머니가 떴을 때는 이 땅을 무덤으로 비석을 놓고 무덤 자리로 쓰면 좋겠다. 팔려면 지금 당장 파시고 아니면은 아예 산소로 쓰십시오. 이 답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동지는 이 땅이 뭐 전망 이렇게 이 좋은 땅이 좋은 기운이 들어갔고 땅값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안에 14번 악마 이 땅은 오르지도 않고 못 쓰게 된다. 그때는 값어치가 완전 떨어진다. 이 땅은 좀 멀리 있고 그 산 쪽인가 봐요. 산 쪽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산 쪽에 있으면은 제가 이 우리가 타로카드의 키워드대로 이 땅은 옛날에 무덤 자리 아닌가 그것이 확실히 들죠. 없고 이거 두 개만 있어도 그 땅은 무덤이다. 또 이것까지 있어버리니까 13번까지 나란히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이 땅은 옛날에 무덤 자리였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땅은 그냥 가족 묘지로 서라. 팔기 싫으면 가족 묘지로 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29번 둥지가 있잖아요. 이 둥지 가족 묘지를 서라. 어머니는 요번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좀 버리라. 결론은 어머니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고 이게 나와요. 11번 마음이 자꾸 바뀐다. 이 땅 하나 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참 괜찮은 어머니다. 뭐 머리도 좋고 현명하고 굉장히 괜찮은 어머니다. 자식도 많이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로서는 욕심이 많은 어머니다. 남한테 뭐 낮추면 그 어머니 본인의 체면 때문에 자식을 성공시킬 수도 있는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번 카드는 두 장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엄청 욕심이 자기 욕심이 많죠. 자식을 위한 욕심보다 이제 문제의 답은 앞으로 전망은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수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 땅으로 전망이 없다. 그러면 결국 가격도 안 오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세라도 옛날 살 때보다는 지금 현재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 땅은 그렇게 가격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맞대요. 얼마 안 주고 살때 조금씩 자식 주려고. 이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샀는지. 그런데 그 땅은 지금 현재 시세가 없는 땅이다. 땅이 아니고 밭이다. 그러면 결국 가건물 짓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가건물을 짓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좋은 기운 들어가 알콩달콩 잘 산다. 어머니하고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가건물도 안 나왔잖아. 아주 그냥 무덤 자리고 아니면은 밭, 농사 짓는 땅, 밭수원.